하고요. 유튜브 저도 다른 데서 배워봤더니 맨날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하라 배우다가 말고 그랬는데 우리 대표님 편집하다가 우리 대표님 만나니까 가장 쉽게 가르치더라고요. 그래서 컨택했습니다. 우리 대표님 잘 보셨어요? 네. 엄청 블로그요. 네이버 블로그 있다 보면은 너무 쉽게 가르쳐요. 제가 강사도 엄청 많이 만났거든요. 이렇게 쉽게 초간단하게 가르친 분은 대한민국에 우리 대표님밖에 없다. 다시 한번 오후에는 진짜 더 많이 가르치더라고. 올려주시고요. 한 이상 이렇게 뒤지가 돼서 식당 예약을 못 해요. 그래서 자유롭게 먹고 많이 배워야 되는데 1시 반까지 올까요? 나오는 시간 있고 먹고 그러니까 1시 반에 만나뵙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이거 이어서 우리 실습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우리가 영어도 다 알아야 되고 공유가 뭔지. 네, 그래. 저택구활이 뭔지 알아요? 저택구활이? 뭐? 시작합니다. 좋아요. 댓글. 저택구활이? 저택구활이야 이게. 이게 지금 아, 그래서 저택구활이를 모르면은 유튜브 방송 못 됩니다. 이게 유튜브에서 쓰는 말 좋아요, 댓글, 구독, 저 댓글 뭐예요? 저택구활 이게 SNS 신중하다고. 그거 줄임말, 요새 줄임말 아니잖아요. 댓글 또. 알았죠? 저택구활을 가서 저택구활 아니야. 나 우리 유튜브 올랐다. 저택구활 해주라고 뭔 말을 하냐. 그러면 다시 설명해줘. 아, 나 내가 별것을 다 알려주고. 미래 행복이 이런 역할을 합니다. 미래 행복 평생교육원은 민간 자격증, 국가 자격증 통해서 정말 많은 강사들 일자리 하고요. 가장 쓰는 직업이 이겁니다. 앞으로 네, 유튜브 응대만 살랑살랑 얼어서 한 달에 500만 원 번다면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 말라요. 한번 봅시다.